반갑습니다, 형님들. 그레이 새끼입니다. 오늘은 형님들 일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파비스 타면서 제가 이제 센터페시아 쪽이랑 변속기 그리고 배기 브레이크 이쪽을 사용하면서 우리 형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촬영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파비스 얘기를 좀 원하시는 형님들이 있어요. 일단 단점은 제가 지금 영상이 몇 번 나왔죠? 약한 부속들이 몇 가지 나왔고 스프링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좌우측이 한 번씩 다 부러졌죠. 처음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통째로 교환하는 건 처음 경험하는 거라 저도 지금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요, 형님들. 메가트럭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몸소 체험한 차량은 메가트럭이랑 1.2톤 봉고 말고는 다른 차를 내가 아마 이 차가 좋더라 저 차가 좋더라 할 정도로 체험해봤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비교하는 것보다 현대가 어떻게 차량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중에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자동 변속기에 거부감 있는 형님들이 꽤 많아요. 자동 변속기 오 이러는 형님들도 많고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하는 형님들도 많고 배기 브레이크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쓰는 형님들이 많다 이거죠. 이쪽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들이 뭔지 모르는 형님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거를 작동하면서 제가 느낀 파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더 좋은 차, 더 큰 차, 성능 좋은 차, 비싼 차를 타봤다면은 아 이거는 좀 아쉬웠다, 이거는 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차가 없어요. 얘기만 들어봤지 경험해본 차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단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단점 이야기는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풍문에 떠도는 파비스 단점은요, 솔직히 전장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은 과적에 의한 본인의 과실이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단점이 없거든요.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화물하는 사람들이랑 차에 대한 대화를 해보면 불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빅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인 게 뭐냐면은 불만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과적이에요. 정말 과적하시는 분들은 차에 만족을 못 하세요. 차가 뭐 힘이 좋네 이러다가도 고장 한번 나면은 바로 뒤돌아섭니다. 아유 이 쓰레기 차 이러면서 자기가 과적한 거는 머릿속에도 지워요. 그래서 제가 과적하는 사람들이랑은 말을 잘 안 섞고 인연을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맨날 13톤 싣고 다니면서 매출 1300만원 했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랑이 아니잖아요 형님들. 1000만원을 벌더라도 정량 싣고 다니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절대로 과적을 안 해요. 일단 파비스가 브레이크 시스템이 전자동입니다. 전자동. 예전 브레이크처럼 공기압이 바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를 통해서 한 번 더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 분배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소음이 없습니다. 후진할 때 뚝뚝뚝뚝 하는 소리 나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하게 눌러져서 그래요. 제가 메가트럭 탈 때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후진하는데 계속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후진을 해요. 물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디스크랑 드럼이 이제 깎여있는 모양이 있는데 전진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후진할 때는 약간 바뀐 모양으로 결이 다르다는 거죠. 디스크 단면 결이 드르륵 드르륵 거린다고 하는데 파비스는 2021년도까지는 선택 옵션이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죠. 가장 저는 갖고 싶었던 게 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꼭 있었으면 해서 이 옵션 있는 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후진할 때 소음나는 형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밟는 브레이크 양이 좀 과한 거예요. 제동성을 위해서 과하게 설정이 된 거일 수도 있죠. 단점이 얘가 그 짐 싣고 횡단보도 정지선 맞추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짐 실었을 때는 짐 실었을 때 그거는 모든 차종 불문하고 힘들죠. 그죠? 포커스를 이쪽에 맞췄어요. 방금 조작한 게 이제 제가 사진으로도 올려드리겠지만 백밀러 말리는 기능입니다. 백밀러를 열을 줘서 말리는 기능이에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계속 이거 확인하고 키고 다닙니다. 지금 커피도 타가지고 안에 온도가 좀 안 맞아요. 온도도 좀 조절하고 있고요. 습도가 높은 것 같은 날에는 에어컨을 좀 틀어줍니다. 공조기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내기 모드, 외기 모드잖아요. 우리 화물차는 어지간하면 외기 모드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졸음 운전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공간이 넓어 보여도요, 혼자 공기 마시면은 상소 용적률이 바로 떨어진대요. 저도
이거 이렇게 놓고 다니면 졸음운전 합니다. 저도 산소가 조금 부족해지면 바로 졸음운전을 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거를 끄고 외기 모드로 다니시다가 노후차들 앞에 있거나, 저희 동네는 돼지차도 많거든요. 돼지나 소차 앞에 있거나 도로에서 냄새가 제일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스팔트예요, 형님들. 아스팔트 싣고 다니는 덤프차들. 그 차 앞에 있으면은 그때도 잠깐 끕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항상 켜고 다녀요. 에어컨 필터를 좀 더 자주 교체하시고 외기 모드로 다니세요, 형님들. 저는 추천드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 용적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외기 모드로 다니시면 됩니다. 김서림이 나잖아요. 김서림 나면 당연히 에어컨 켜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애인들 은근 많으세요. 김서림이 나고 이럴 때는 에어컨을 좀 켜세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에어컨 같이 가동하세요. 습도가 높은 날에는 에어컨을 같이 가동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도 하루에 한 번은 에어컨을 좀 가동을 시켜주세요. 콤프가 한 번씩 작동해줘야 날씨가 더워졌을 때 콤프가 살아있거든요. 겨울 내내 에어컨 진짜 한 번도 안 트시다가 트셨는데 에어컨 사망하신 애인들 은근 많으세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콤프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작동을 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런 애인들이 많거든요.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오르막도 높은 그런 코스도 가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일부러 고속도로로 오면서 운행하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나온 거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그 간혹 가다가 화물은 브레이크 끊어 밟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어디서 들은 게 있잖아요. 그냥 꾹 박는 게 아니라 끊어서 밟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단 눈길이나 비 오는 날에는 끊어 박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노면이 있을 것 같은 구간에서는 끊어 박는 게 맞고요. 방금 같이 그냥 내려오는 길에는 거리 조절해서 끊어 박는 거지 무조건 끊어 밟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은 없으셔도 됩니다. 잘 조절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금방 적응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 끊어 밟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차가 막 이렇게 다니는 형님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살포시 천천히 그 브레이크 밟으시면 돼요. 너무 꾹 박는 순간에 차가 욱 하잖아요. 그럼 그때 짐도 앞으로 휙 가거든요. 커브길도 그러고. 저희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아, 손이 좀 시렵네요. 핸들려선 좀 틀어주고. 방금 작동한 버튼이 핸들열선입니다. 한국차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엔진은 없어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열선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제가 방금 간단한 결박을 하나 했죠, 애인들. 가끔 이제 여쭤보시는 애인들이 있었어요. 결박 문제랑 왜 스토퍼를 안 채우느냐. 일단 윙바디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카고차랑 짐 싣는 방식이랑 그런 게 완전 틀립니다. 일단 윙바디는요, 애인들. 원칙이 짐이 꽉 차는 게 제일 좋습니다. 뒤로만 밀리지 않게 결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윙바디들이 쓰는 자동바라고 그러죠. 자동깔깔이는 솔직히 고정의 의미는 없습니다. 마찰력을 없애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 걸 붙잡아주는 역할인 거지 팔레트를 꽉 눌러가지고 얘를 완전히 고정시켜야겠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핸들열선이 꽤 오래 켜져 있습니다. 따끈따끈해요. 손난로 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핸들 커버를 해도 손난로 진 거 마냥 따끈따끈합니다. 핸들열선 했다고 해서 핸들이 안 따뜻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끈끈합니다. 이제 꺼졌습니다. 대략 25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살짝 오르막길이 있었잖아요, 형님들. 일단은 RPM을 좀 올려주세요. 프락셀 밟아서 RPM 좀 쫙 올린 다음에 살짝 떼면서 올라가세요. 그대로 계속 밟고 있으면 또 변속을 하거든요. 1500RPM 써져 있는 거 넘어가면 보통 변속이 돼요. 단수가 다양하잖아요. 12단까지 있다 보니까 짝소홀수 단위로 ZF12단은 변속이 돼요. 올라갈 때 7단이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밟아줍니다. 한 1300-1400RPM 정도에서 프락셀 밟았던 걸 살짝 떼세요. 그 정도 RPM만 유지할 때 오르막길을 등판하면 됩니다. 자동 변속기를 승용차 타듯이 타던 해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얘도 3바디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 RPM이 너무 치솟는다고 겁먹지 마세요, 해임들. 레드존만 안 가면은 별 크게 문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방금 작동시킨 거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에요, 형님들. 출발할 때 안개가 심했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가만히 냅두면 너도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아예 꺼놓고 군에 가다가 이제는 안개가 거쳤길래 켜놓고 군에 갑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이것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오해가 있어요. 레이더가 현대 거 기술이 생각보다 되게 고도의 기술 이거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현대 빤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하시고 제가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적시적소에서 생각보다 빨리 알려줘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타이밍부터 해서 아주 괜찮은 거예요. 이게 작동한다고 해서 짐이 앞으로 갑자기 확 쏠릴 정도로 급하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 감도는 또 매뉴얼에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저 매뉴얼 감도 센 걸로 놨는데도 올해 작동 3번인가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소리만 삐비비삐 삐비비삐비비 가면서 알림음만 들렸지 작동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장점을 얘기하면 눈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어? 어디? 어? 여기 가다 하나씩 쓰셔야 돼요. 어디 불경스럽게 현대차 장점을 어? 나열하고 있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불만투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현대차 이렇게 사람들이 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 정도면 준수하니 괜찮은데 아무튼 제 경험상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 기능은 최적화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옆에가 ASR이라고 해서 차체 제어 장치예요. 차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입니다. 지금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11톤 차 이상은 의무 장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조금 주면서 장착하게끔 다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게 이제 아예 바뀌었죠. 전 차종으로 바뀌어서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이 두 가지는 이제 의무 장착입니다. 의무 장착 법안이 마련돼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깡통을 사도 들어있는 옵션입니다. 이제 모닝 깡통을 사도 들어있고요. 다마스가 단종이 됐죠. 근데 다마스가 지금 살아있었으면은 다마스 라보에도 넣어야 되는 옵션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을 알아봤습니다. 아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레버를 내리면 작동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속도가 좀 과하다 싶을 때는 한 번 더 내리세요. 소리가 좀 커졌죠. ZF 12단 변속기는 그 적정 RPM에서 배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제이크 브레이크나 리타더급으로 성능이 막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중형차에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만든 배기 브레이크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물려서 단수를 하나씩 더 내리면은 제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금 내리막길에서도 제가 그래서 배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속도가 좀 붙는 것 같다. 단수를 하나만 더 내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배기를 걸고 속도가 붙었을 때는 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변속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레버예요. 차에 무엇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형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니까 파비스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장치들은 외제차도 비슷해요. 이제 좀 센 오르막길을 등반할 거예요, 형님들. 지금 카메라 구도를 몇 가지를 놓고 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안 갑니다. 우리 해임들 중에 이렇게 가시는 해임들 많아갖고 일부러 연출된 장면입니다. 보통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올라가요. 변속을 하면서 힘이 다 줄어들었죠. 결국에는 서야 됩니다. 이럴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서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뒤에 아까침에 밀리지 말라고 묶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뒤로 밀림 방지 버튼이 있습니다. 뒤로 밀림 방지 버튼을 누르고 전축이랑 후축 에어를 좀 확인해 주세요. 에어가 부족하면 이게 안 걸리거든요. 에어가 걸렸습니다. 저서 발 뗐어요. 차 안 움직이고 소리만 들리고 잠시 띠디디 띠디디 거리면서 브레이크가 잡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발전되면 오토홀드 기능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밀림 방지만 됐어요. 다시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띠딕 띠딕 없죠?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밀림 방지 꺼주세요. 내리막이 시작합니다, 형님들. 내리막 내려갈 때는 보통 한 5단 놓고요. 버튼 하나 누르면 됩니다. 버튼 누르면 매뉴얼로 바뀌어요. 그때 4단이나 5단 정도 내리고 배기를 걸고 가세요. 이 정도는 4단 놓고 살살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고개들 있죠, 형님들. 송축고개라던가 그런데 다닐 때는 5단, 6단 사이에 놓고 배기 걸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잘 서요. 정말 잘 서요. 이렇게 도크 붙일 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한 번 더 하면 DM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차량이 천천히 움직여요. 된 것 같다.
제가 변속기 두 번 돌리는 거 보셨죠, 애인들? 원래는 한 번만 돌립니다. 근데 이렇게 도크되고 이럴 때는 두 번 돌리는 거예요. D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고 싶으면은 DM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DM. 후진도 R인데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예. DM이라고 써져 있죠. 도크되는 게 너무 싫어, 씨. 이렇게 도크 나갈 때는 님들 절대로 핸들 이렇게 틀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나가야 돼요. 처음 입문하셨을 때 제일 힘든 게 아마 인카들은 도크 접안이죠. 자, 여기서 지금 장애물이 많을 때는 후방 카메라를 켜고 물체가 확인되고 돌면 됩니다. 아, 이제 연출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오르막길이 있을 때는 이렇게 탄력을 못 받고 올라갈 때는 매뉴얼로 바꾼 다음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매뉴얼로 바꿔서 3단으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짐을 과적만큼 엄청 많이 실었다, 그저 9톤, 10톤 감행하는 해임들 있잖아요. 그런 해임들은 1단 놓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다시 오토로 돌리시고 변속되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해임들 중에 현대 다이모스 6단이라고 그러죠. 트랜시스 6단, 이런 아니면은 1.2톤이나 3.5톤 계통에서 이제 수동 변속기 하던 해임들은 오르막길 올라갈 때 탄력으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ZF 미션 종류는 탄력이 필요 없고요. 제자리에서 1단이면은 어지간한 무게여도 등반이 가능합니다. 힘이 워낙 좋아서. 토크가 자기 체급보다 많이 실어도 등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원래는 앨리슨 6단 변속기를 썼어요, 형님들. 저는 엄청나게 만족을 했습니다. 앨리슨 6단 변속기는 클러치가 없어요. 변속 타이밍이 없습니다. ZF처럼 덜컥거리면서 변속하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냥 승용차처럼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탄력이 조금 필요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은 필요했습니다. 근데 ZF는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뉴얼로 안 바꾸고 그냥 밟고 있으면은 등반을 못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RPM이 치솟으면은 변속 합니다. 방금도 변속을 했어요. 상차지 들어가고 하차지 들어갈 때 오르막길이 좀 가파른 게 보이면은 속 편하게 매뉴얼로 바꾸시고 3단으로 가시면은 어디든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차량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은 뭐야? 이건 뭐지?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영상이니까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기본 기능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외제차에 있는 기능이나 저희 지금 여기 있는 기능이나. 안타깝게도 제 차에는 지금 졸음방지 기능은 없어요. 졸음방지 기능도 이제는 기본 옵션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제 제가 지금 짐이 가볍잖아요, 형님들. 여기서 에코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에코 모드예요. RPM이 치솟는 거를 억제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에코니까 한마디로 연비에 좀 도움을 주겠죠. ZF는 생각보다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오히려 저는 연비가 안 나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에코 모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물 피해 다닐 때 있잖아요. 장애물 피해 다닐 때 쓴 게 뭐냐면은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후방 카메라가 상시로 바뀝니다. 잠시 이때 장애물을 확인하고 트는 습관을 드시면은 꼬리로 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습관을 드리는 게 하나의 해임들한테 주행 팁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화면이 너무 밝으니까 내비로 바꾸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뷰 옆에 있는 버튼이 뭐냐면은 후방 감지기 오프 버튼입니다. 삑삑삑삑삑삑 거리잖아요, 제 거. 그거 오프 버튼이에요. 거의 쓸 일이 없죠. 이제 문제에 이 2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2롤. 2롤은 이따 고속도로 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변속기 컨트롤만 잘해도 차가 정말 좋은 차인데 앨리슨 오토의 실패의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수동 컨트롤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수동 컨트롤을 잘했어요. 이 자동 변속기 힘이 없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매뉴얼 컨트롤을 안 하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오르막길이 보이면 매뉴얼 컨트롤을 해서 올라가고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들. 지금 얘가 12단 변속기인데 8단에 물려있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그거 못 올라가요. 다이모스 6단입니다. 4단으로 오르막길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4단으로. 만만한 오르막길도 아니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그 차들도 3단이나 2단, 심한 데는 1단 넣고 올라가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짧지만 고속도로 구간에 진입합니다, 형님들. 일단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그때 이제 에코롤을 켜는 게 좋습니다. 이 롤이라고 돼 있는데 정식 명칭은 에코롤이에요. 에코, 뭔가 친환경적인 거죠. 에코롤이 들어가면 이제 12단부터는 우리 해임들 흔히 말하는 후리라 그러죠. 후리. 자동으로 걸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낸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에코롤이 걸립니다. 이 활강하는 거예요.
관성으로만 가는 겁니다. 내리막길에서 관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내리막길 구간을 들어왔습니다. 내리막길 구간에서 발 뗐습니다. 발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발 바닥바닥 걸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속도가 80km로 쭉 내려가는데 80km, 81km 유지가 됩니다. 지금 빈 차라서 내리막길에서 큰 탄력은 못 받습니다. 앞에 팔레트 두 개 2톤이라도 실으면은 싱싱 내려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속도가 유지되는 정도. 지금 올라갑니다. 83, 84 이렇게. 근데 저는 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끝나는 지점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간거리도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4칸, 3칸, 2칸, 1칸이 있어요. 1칸이 제일 가까운 거리겠죠? 저는 1칸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행들? 이게 파비스 약간 사용법? 이런 영상이 됐습니다. 파비스에 있는 버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여행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버튼이 있네요. 페달 돼 있고 오토 버튼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자동으로 배기 브레이크를 같이 걸어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게 ON으로 돼 있으면은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보조 브레이크죠? 배기 브레이크랑 같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끄면은 풋브레이크만 쓰는 거예요. 저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파비스 영상 찍으면서 그 안에 옵션이랑 이런 거 얘기했고 그 옵션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건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파비스에 대한 평가를 좀 내볼게요. 전제 조건은 저처럼 본인들 정량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해준 정량, 그 정량 미만으로 싣고 다니는 차 기준이 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차량은 좋다. 왜? 차 스펙은 좀 과스펙이라고 봅니다. 제 토크나 마력수는 이게 아니어도 충분한 성능이에요. 짐을 좀 가볍게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짐이 3톤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가변 축을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차가 지금 37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가변 축이 70%가 남아있어요. 30%밖에 안 썼습니다. 생각보다 가변 축을 엄청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무조건 내리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합심 싣고 올라올 때 그 구간에는 항상 쓰고 있었어요. 가변축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안 됐어요. 그 말인즉슨 중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차든지 간에 과적을 하면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차량에 차는 잘 나가는데 고장이 나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핀또가 상해요. 사람들이 확실히 가볍게 다니면은 고장률은 정말 내려갑니다. 차가 이제 뽑기라고 하는 해임들도 있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차는 약간 뽑기 운이 있어요. 저는 뽑기에 성공을 한 케이스인 거고 국내 차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하는 해임들이 있어요. 어디 감히 국산차를 이러면서 현대차가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파비스보다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알죠. 그러겠죠. 근데 제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외제차를 RC카? RC카도 비싸요. 미니카?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나던 그 미니카? 그거 같이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놀아 본 다음에 이건 장단점이 뭐야 그러고 바꾸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차 한 대가 다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장비인데 파비스를 타다가 야 오늘은 내가 만 탈게 네가 오늘은 파비스 스타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불만인 해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파비스를 선택하려는 사람들한테 파비스가 이렇다라는 거를 좀 환기시켜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보다는 카페나 메일로 주세요. 유튜브 댓글이 시비 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쉽게 드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파비스 구매하실 해인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주시면은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 댓글은 의사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카페로 오세요, 형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